과 학생분들의 부탁으로 수리과학과에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그 보고서 좋으셨는지 감사히도 어떻게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서 그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연락이 왔을 때 굉장히 기뻤고요. 그 오늘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도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그 레이텍이 2시간 동안 강연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서 습득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오늘 강연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슬라이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걸 다 묶어서 그 보내드리면 그거를 배포해드릴 수 있게끔 할 건데요. 그럼 나중에 이 슬라이드랑 그 참고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필요하실 때 다시 공부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연습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그 오늘 연습 문제 일부를 제가 푸는 거를 그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아, 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거를 좀 개념적으로, 그리고 택의 기초를 그 탄탄히 다진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 편하게.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2월에 졸업했고요. 아, 지금은 백수 상태입니다. 8월부터 일할 거고요. 그 여기 목차가 7번까지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 때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레이텍이라는 게 정말로 방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일단 다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문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레이텍은 그 레이텍을 쓸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지식을 먼저 쌓아서, 그 최소한의 지식을 이용해서 문서를 직접 써나가면서 조금씩 배워나가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한데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이 그런 거 위주고, 여기 한 4번까지가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뒤는 좀 이렇게 사족 같은 것들,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이라는 거는 수식이 들어간 기본적인 형태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가 기본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가능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단은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 표는 어떻게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때부터 공부를 해도 어렵지 않거든요. 구글이나 스택 익스체인지나 뭐 위키북스나 다양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번에서 그 어디를 보면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 거고, 이 슬라이드 안에 링크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한 말을 이 사진 한장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학부 3학년 때그 숙제를 제출했었는데요. 그때도 레이텍으로 제출했는데, 이 문제 번호가 5번부터인가 시작하는데, 아니가 6번인가? 네, 6번부터 시작하는데, 그 제가 문제 번호를 6부터 시작하게 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1부터 시작하게끔 제출했더니, 조교님이 위에다가 이런 명령어를 쓰면은 이게 6부터 시작하게 할수 있다, 이걸 알려주신 다음부터는 잊어버리질 않죠. 그때 하나를 배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숙제를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레이텍을 먼저 배우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하나씩 배워나가시면 어느새 그큰 불편 없이 다양한 문서 작업을 할수 있게 될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택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택이라는 거는 그 도널드 커누스라는 사람이 1978년에 만든 거예요. 그 고퀄리티의 그뭐 수학 수식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테크니컬한 그 원고를 작성하는, 그러니까 조판을 하기 위한, 문서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1978년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면 그때로 치면 약간 오버 테크놀로지스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거예요. 요즘에야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충분히 많이 예쁜 걸 내지만, 네, 당시에는 정말 대단했다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 택이 어떤 건지를 보여드리려면 예시가 있으면 좋은데요. 네, 여기 예시 텍 파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 택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을 편집을 한 다음에 그 텍스트 파일을 택이라는 프로그램에다 먹이면 되는 거거든요. 입력 파일로. 그래서 텍스트 파일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텍스트 편집기를 지금 열었다고 치고 이 안에 북풍과 태양의 영어 버전이 적혀 있는데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이 위에 건 일단 이 퍼센트는 주석인데 일단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문서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글이죠. 이 문서를 제가 컴파일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터미널을 연나 실제로 여러분 터미널을 쓰실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이해를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맞다 맞다 제가 깜빡하고 잊어버렸는데 택 설치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택 설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택 설치는 그냥 구글에다가 택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자신의 운영 체제에 맞게 설치를 하시면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못 기다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게 다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편집 에디터는 뭘로 쓸 거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거를 TEX란 프로그램을 쓸 건데 그래서 이렇게 문서 제목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네, 뭐가 나오죠? 이게 로그인데 요거를 실행을 하면 여기에 파일이 두 개가 생겼어요. 일단 로그 파일이 생겼고 이 로그 파일은 방금 여기 터미널에 출력된 거랑 똑같은 게 적혀 있는 게 로그 파일이고요. 나중에 볼수 있게 그러나 DVI 파일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옛날에 쓰던 이 커누스라는 개발자가 직접 만든 포맷인데요. 디바이스 인디펜던트라고 해서 DVI인데 그뭐 어떤 컴퓨터 환경을 쓰더라도 프린터와 연동이 되는 뭐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현대에는 잘안 쓰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걸 더블 클릭하면 운영 체제가 자동으로 그냥 PDF로 변환을 해줍니다. PDF가 하나 생겼죠. 그럼 그 PDF 파일을 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원래 이런 회색이 아니고 제가 눈 아프지 말려고 해놓은 거라서 실제 파일은 하얀색이고요. 네, 이거랑 소스 코드를 비교를 해보면 그냥 뭐 아무것도 한게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가 다른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그 왼쪽에서는 제가 편의상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개행을 했어요. 그 라인을 바꿨어요. 근데 오른쪽에서는 그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오른쪽에서는 문장이 끝나고 그냥 한 칸만 띄고 다음 문장이 시작해요.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여기에 보면은 저는 들여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결과물 파일에는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돼 있고 그리고 왼쪽에서 문장마다 띄어쓰기 그 줄바꿈을 했는데 그럼 오른쪽에서 실제 줄바꿈 언제 일어나느냐? 왼쪽에서 두번 줄바꿈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한 줄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비워놨을 때 문단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레이텍은 뭐 그냥 이 상황에서는 하는 게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은 이렇게 문장을 출력하다 보면, 마지막에 wind and sun하고 괄호를 닫은 다음에, 택 입장에서 그 다음에 오는 단어인 in까지 쓰고, 그러니까 조금 더 단어 간격을 좁혀서 한두 글자를 더 집어넣은 다음에 줄바꿈을 하는 옵션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지 말지가 사실은 선택인데, 이런 세세한 선택들을 택은 아주 그 신경 써서요. 진심으로 해요. 그래서 그각 줄이 보기 좋은 정도를 점수화해서 그 점수들을 최적화 문제를 풉니다. 그런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언제 줄바꿈을 할지를 다 결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문서가 길어져서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면 그줄 간격을 좁혀서 한 문단이라도 더 넣을지 말지 이런 것도 다 최적화 문제를 풀고 이런 세세한 터치들이 다 합쳐져서 택이 그 예쁜 결과물을 내는 걸로 이어지고요. 그게 사실은 쓰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택을 선택하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그외뭐 세세한 거몇 가지만 보면 여기 off란 단어를 보면 F 두 개가 붙어 있고 이게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게 F를 두번 출력한다고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F 두 개가 붙어 있는 문자를 따로 만든 다음에 쓴 거예요.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입력할 때는 고려 안 해도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지만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백슬래시 vfill eject end란 명령어예요. 얘는 명령어인데 백슬래시를 시작하면 얘네 역할은 뭐냐면요. vfill을 하면 이 페이지의 남은 부분을 다그 빈칸으로 채워줘요. 세로로. 채웠고 그런 다음 페이지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eject 명령어를 쓰면 방금 만든 페이지를 결과물에다가 그 추가해요. append예요. 뒤에다 이어붙이고 그런 다음에 end는 입력 파일이 끝났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태그인데 여기서 명령어를 조금 더 이제 보여드리면 제목을 쓰고 싶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 vskip이라는 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명령어는 전혀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는 안 쓰실 거거든요. vskip은 세로로 1cm 띄우라고 한 거고 그 밑에는 세로로 6포인트 띄우라고 한 거예요. 6포인트는 그 우리가 글자 크기 10포인트 할때그 포인트고요. 그 사이에는 h박스, 가로로 된 어떤 박스를 만드는데 그 박스의 길이는 h사이즈, 이건 문서의 가로 길이거든요. 문서의 가로 길이, 그러니까 양옆을 가득 채우는 박스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뭘 넣었냐면 더 노스 윈드 앤드 선이란 제목을 넣는데 이 제목이 가운데 오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HSS라는 가로 스프링을 왼쪽에 놔두고요. 스프링을 오른쪽에 놔둬요. 그래서 이 제목 왼쪽 오른쪽에 스프링이 달려 있으면 그 자연스럽게 그 힘에 의해서 글씨가 가운데로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컴파일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거 매번 이렇게 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 쓰는 건데 택 라이브를 설치를 하시면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택 웍스라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고요. 맥 같은 경우에는 택 샵이라는 프로그램 제가 쓰는 거가 들어 있어요. 이 둘은 뭐 대동소이한데요. 이 둘은 다 그냥 텍스트 에디터에다가 여기 타입셋 버튼이 있거든요. 누르면 자동으로 그 터미널을 열지 않고도 조판을 해주고 그러면서 로그도 보여주죠. 이렇게 로그도 따로 보여주고 이런 걸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에디터는 세상에 널렸어요. 근데 처음 배울 때는 그 에디터의 기능 같은 걸 익히는데 이렇게 정신이 팔리다 보면 그 실제로 배우는 거하고 이게 동시에 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일단 오늘은 제가 가장 기본적인 에디터를 쓰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맨 마지막에 그 다른 좋은 에디터가 어떤 게 있는지를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택을 배우고 나면 에디터를 배우는 건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컴파일을 하면 위에 제목이 생겼죠. 이 위에 공백은 사실 잘안 보이지만 아래에 공백이 6포인트 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런 게 택인데요. 이 택은 소스 코드가 공개가 돼 있어요. 소스 코드가 공개가 돼 있는데. 네, 이게 택의 소스 코드인데요. 커너스가 쓴 건데 여기 보면 버전 번호가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갑자기 파이 컨셉을 취해가지고 3.1, 3.14 이렇게 파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이만큼 점점 그 수정 사항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버그가 없기로 진짜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막 가장 최근에 바뀐 건 작년인데 그전엔 2014년이었고, 그전엔 2008년, 2002년, 한 7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버그를 찾으면 327.68달러를 드린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걸 사실 추천드리진 않고요. 네. 이것도 다 제가 드리는 파일 안에 들어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될것 같고. 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택 라이브를 설치하면 제가 방금 TEX 택이라는 프로그램을 썼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이 이만큼이나 많이 들어있어요. 최소한 이만큼 들어있는데 이게 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DVI라는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그걸 PDF로 변환해서 다시 보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DVI라는 포맷이 그 워낙 옛날에 만들어졌기도 하고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좀 제한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이퍼링크를 못 다뤄요. 그러니까 DVI에는 하이퍼링크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DVI로 만들었다가 걔를 PDF로 변환하면 하이퍼링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결과를 PDF로 만드는 택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PDF 태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출력된 파일들 다 없애보고 여기다가 PDF 태그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로그가 나오고 결과물로 바로 DVI 없이 PDF가 나오죠. 결과물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PDF,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PDF를 내뱉는 버전만 생각할 거고요. 그 외에 태그를 좀 개량한 버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그는 유니코드 같은 걸잘못 다뤄요. 워낙에 옛날에 만든 영어 중심적인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더 그리고 다양한 폰트도 못 써요. 제 컴퓨터에 무슨 폰트가 깔려 있다고 그 폰트를 갖다 쓰고 이런 게 되게 어려운데, 그런 게 되는 태그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GTAG이라고 부르는데요. XETEX에서 거꾸로 읽어도 GTAG인데, 네, GTAG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폰트를 정의를 해요. 제 컴퓨터엔 나눔 고딕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나눔 고딕 10포인트를 설정한 다음에 한글로 문서에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쓴 다음에 똑같이 그 문서를 끝내고 이걸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GTAG을 선택하는 건데요. GTAG 타입셋 하면 만들었죠. 그럼 안녕하세요가 나오는데, 네, 나눔 고딕임을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보여드릴 건데, GTAG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루아텍이라는 것도 있어요. 루아텍이라는 건 루아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텍 안에서 쓸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로 그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0부터 1 사이에 랜덤 넘버를 무작위 수를 계속 생성해서 산술 평균을 내면 0.5에 아주 가까워진다는 건 모두들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시연해 주는 걸 예를 들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걸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실제로 실험을 한 다음에 실험의 결과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는 방법이 있지만 루아텍은 아예 그냥 텍 안에서 실험을 할수 있게 해줘요. 이텍 안에다가 제가 여기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위치에 디렉트 루아에서 루아 코드를 썼어요. n은 1000이고 sum은 0이고 포문을 돌려서 그래서 에버리지를 계산해서 출력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타입셋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타입셋 루아텍 한 다음에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 그럼 여기 PDF가 생겼으니까 열어보면 네. 실제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실험까지 한 거예요. 루아텍이 이 강력한 기능을 기반으로 정말 다양한 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데 막 논문이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논문이 나오는 그런 걸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제 루아텍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태그로서 그 미래의 현재의 태그를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제법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현재는 대세는 태그이기 때문에 그 GTAG이나 루아텍은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포맷이라는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한 텍, GTAG, 루아텍은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자체 엔진인데 근데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북풍과 태양 파일을 보면 이게 좀 너무 번거롭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서를 끝날 때마다 이세 개를 쓴다는 게좀 너무 귀찮은데 그래서 이거를 명령어를 사람들이 사실 만들어 놨어요. 백슬래시 by 하면 돼요. 그리고 위에 이것도 나중을 위해서 이 퍼센트는 주석이란 뜻이고요. 그 줄이 퍼센트로 시작하면 그 줄은 무시돼요. 이 스프링 같은 거 달아가지고 제목 만드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가운데 쓰라는 명령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 태그의 기본 명령어는 300개가 있어요. 300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by나 센터라인 같은 명령어를 추가한 걸 플레인 태그라고 불러요. 이렇게 추가된 명령어가 600개 정도 있어서 그 900개 정도의 명령어 집합을 명령어 집합을 플레인 태그라고 불러요. 이 명령어 집합의 다른 이름은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플레인 태그라는 포맷인 건데요. 근데 플레인 태그라는 포맷도 사실은 좀 한계점이 있는 게
뭐 제목 만들 때마다 매번 위아래로 얼만큼 공백 셀지 정해주고 그 가운데 정렬해야 되고 이런 거다 말해주는 게 사실은 좀 원시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레이텍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센터 라인이나 바이 같은 데서 더 나아가서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고도화된 그 명령어들을 많이 도입해서 더 발전된 포맷을 만든 거예요. 그 포맷이 바로 레이텍인데, 이게 비슷한 파일을 레이텍으로 쓴 거거든요. 레이텍은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마크업 형식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착각하지 않았다면요, 제가. 그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좀 이따 다시 볼 건데, 맨 처음에 문서의 타입을 알려줘요. 클래스를. 문서 이 문서는 아티클이다. 그러니까 뭐 소논문 같은 거다. 그런 다음에 begin document, end document. 얘네는 명령어인데요.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뭔가 열고 닫는 거라고 이제부터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큐먼트 열고 도큐먼트를 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간 거가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그 제목을 출력할 때 제목이 가운데 정렬되는지, 제목 위아래가 얼만큼 뛰는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제목이 뭔지만 알려줘요. 타이틀, The North Wind and Sun. 그리고 저자는 이솝이다. 날짜는 오늘이다. 아, 이거 오늘, 이게 작년 날짜로 돼 있네. 그런 다음에 정보를 알려준 다음에 이 위치에다가 타이틀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어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레이텍으로 타입셋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지금 선택하는 게 있는데, 이게 포맷이랑 엔진 설정하는 건데요. 방금 제가 플레인텍이라는 걸로 그 타입셋을 했어요. 조판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명령어가 추가된 레이텍을 쓸 거기 때문에 레이텍으로 해놓고 타입셋 하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제목을 크게 출력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크게 출력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문서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레이텍의 기본적인 철학이 내용만 생각하고 쓰고 겉모습을 어떻게 할지는 따로 생각하자 라는 철학이고요. 그래서 레이텍을 처음 접하실 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아니, 나는 이만큼 큰그 글씨를 원치 않는데 얘가 그냥 크게 만들어버린다. 어떻게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다할수 있거든요. 그것도 레이텍을 많이 배우면 다할수 있는데, 좀 깊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이텍을 처음 배우실 때는 살짝만 그 욕구를 좀 이렇게 잠재우고, 그 택이 이런 결과를 내놓는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최소한 처음에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다루는데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미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스타일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파일을 이용해서 자신의 내용만 갖다 넣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든 모양대로 내용은 똑같은데 모양만 바뀌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더 자세한 조절을 하고 싶으면 이제 막 패키지를 불러와가지고 그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일단 이걸 보면 처음 드실 수 있는 생각 하나가, 가로 길이가 너무 짧지 않냐, 좌우 여백이 너무 많지 않냐, 이게 사실 텍 처음 배우면 가장 많은 불만사항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줄이 너무 길면 다음 줄로 넘어갈 때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지를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알려져 있기로 그이 로마자 라틴 문자 기준으로 66개의 문자를 넘으면 사람이 그게 좀 헷갈린대요. 그래서 그 정도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처음에만 약간 믿음을 좀 가지시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한 표가 이거예요. 그 이렇게 위아래에 있는 거는 DVI 버전과 PDF 버전인데, 우리 뭐 PDF만 쓸 거고요. 그런 다음에 택과 재택, 지택과 루아텍이란 엔진이 있었고, 그런 다음 각각의 플레인텍이라는 900개짜리 명령어 그 포맷이 있고, 레이텍이라는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엄청 많은 명령어를 포함하는 포맷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설치하신 겁니다. 텍라이브를 설치하면.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PDF 레이텍. PDF 레이텍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 앞으로는 계속 그것만 쓸 건데, 근데 텍을 처음 배울 때이 텍이라는 세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아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이제 진짜로 좀더 의미 있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태기라고 읽었는데 일단 이 택은 그 그리스 문자 타우 엡실론 카이를 대문자로 쓴 거고요. 이 타우 엡실론 카이는 그리스어로 테크놀로지를 뜻하는 단어랑 아트를 뜻하는 단어가 모두 이세 글자로 시작해서 이 기술과 예술이라는 의미에서 택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요. 발음은 아 맞다. 그리고 여기 E가 약간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이거는 택이 조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이걸 발음은 제가 최대한 그 노력해 보면 택 같이 발음을 하는 건데요. 이 X 발음은 한국어에 있어요. 한국어에 히읗 소리가 으 앞에 올 때, 흥정할 때 소리거든요. 이 소리를 써서 택가 의도된 발음이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어엔 없는 방식의 소리고 영어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택 내지는 그냥 우리말로 택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레이텍은 그 공식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라텍 아니면 레이텍. 이것도 레이텍인데 마찬가지로 라텍, 레이텍 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서는 레이텍을 많이 쓰는데 라텍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레이텍 문서의 기본 구조를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도큐먼트 클래스를 처음에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비긴 도큐먼트와 엔드 도큐먼트가 있고 그 사이에 내용이 있는데 내용의 맨 앞에 그 제목 내용을 적어주죠. 제목은 무엇이다? 그 저자는 누구다? 날짜는 언제다? 그리고 앱스트랙트는 비긴 앱스트랙트, 엔드 앱스트랙트 사이에 적으시고요. 메이크 타이틀 하면 이게 메이크 타이틀을 안 적으시면 타이틀이 안 생겨요. 메이크 타이틀을 적으시면 비로소 위에서 알려준 정보를 이용해서 메이크 타이틀 그 타이틀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 제가 위에 AMS 아트라는 걸 썼는데 그택 라이브를 설치하시면 다양한 그 클래스가 들어 있어요, 이미.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이것만 쓸 거고요, 오늘은. 그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 아티클. 앞에서 보여드린 아티클인데 그 AMS 아트가 좀더 수식을 쓰기 편하고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 보기에 좀더 예뻐요. 그래서 그 처음에 다양한 거 생각하고 싶지 않으실 땐 그냥 AMS 아트를 일단 써보시고요. 이거는 AMS가 미국 수학회인데 미국 수학회에서 만든 아티클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수학회에서 나오는 수학 저널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약간 좀 이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레이텍의 기본은 수식이 들어간 문서를 예쁘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오늘은 좀 약간 수식 중점적인 그 강연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이걸 하시고 나면 다른 것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AMS 아트라는 걸쓸 거고요. 그래서 엑서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엑서사이즈 1.pdf라는 파일을 똑같이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그 파일을 열어볼게요. 여기 엑서사이즈들이 이렇게 있죠. 네, 엑서사이즈 1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이게 좀더 예쁘죠, 아까 거보다.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서 Let's get started.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를 따라해 볼게요. 자, 제가 타이핑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내용은 다 써놨는데요. 맨 처음에 클래스를 말해줘야 된다고 했죠. 도큐먼트 클래스 AMS 아티클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모든 거는 그러니까 문서의 내용은 비긴 도큐먼트와 엔드 도큐먼트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막 빈칸 하나를 제가 뒀는데 여기 빈칸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택에서 빈칸 많이 넣는 거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코드 보기 쉽게끔 원하는 만큼 넣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목 이렇게 넣고, 네, 여기 제 이름을 넣을게요. 여기 유어 네임의 마지막 고리점 어떻게 쓰는지는 그 여러분에게 숙제로 다 들으시고 나면 알수 있을 텐데, begin abstract, end abstract. 뭐이 사이에 이렇게 띄었어도 상관이 없죠. 그런 다음에 abstract 내용을 여기다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타입셋 해볼게요. 여기 레이텍으로 그 태국사 쓰시면 PDF 레이텍을 아마 선택하셔야 될 텐데 레이텍하고 타입셋. 왜 이게 나오지?
아, 제가 make 타이틀을 안 했군요. 네, 저도 까먹습니다. 중요해요. make 타이틀. 네,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나중에 혼자 보실 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글만 썼는데 명령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명령어엔 두 종류가 있어요. 명령어는 컨트롤 시퀀스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컨트롤 시퀀스에는 컨트롤 워드랑 컨트롤 심볼의 두 종류가 있어요. 컨트롤 워드는 백슬래시 다음에 이 알파벳이 몇 개인가 와요. 뭐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가 오는 게 컨트롤 워드. 백슬래시 다음에 특수기호 딱 하나만 오는 건 컨트롤 심볼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부터 보면 그 예시로 백슬래시 TEX라는 명령어인데요. 이게 제가 계속 이 이상하게 생긴 태그를 만들 때쓴 명령어인데요. 이렇게 백슬래시 태그 한 다음에 한칸 띄고 니션 하면 테크니션 이 되는 건데요. 왜한칸 띄었냐면 한 칸을 안 띄면 태그가 어디까지가 명령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알려주기 위해서 띄는 건데요. 근데 알려주기 위해서 띄는 건데 태그는 공백이 몇개 있든 다 똑같이 취급해요. 그러니까 태그 다음에 공백을 두개 넣는다고 해서 태그 한칸 띄고 니션이 되지가 않고 똑같이 테크니션이 되거든요. 그 태그는 공백 여러 개를 하나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그럼 정말로 태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고 싶으면 어떡하냐? 그럴 땐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태그 다음에 백슬래시 공백. 백슬래시 공백도 명령어예요. 컨트롤 심볼인데 이 명령어가 하는 일은 공백을 하나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택한 다음에 공백이 하나 나오겠죠. 아니면 그이 중괄호라는 게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중괄호는 무언가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건데 이 그룹으로 묶는 거의 부수적 효과가 앞에 것과 뒤에 거를 분리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택 그럼 열었다 닫기 아무 의미 없이 열었다 닫기 한 다음에 공백하시면 공백이 먹혀요. 이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컨트롤 심볼 같은 경우는 백슬래시 다음에 특수기호 한 글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제 끝나는지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한 글자로 끝나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시를 보여드리면 백슬래시 레이텍도 있고요. 그리고 백슬래시 투데이라는 좀더 재밌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걸 하면 오늘 날짜가 그 위치에 나와요. 그런 다음에 명령어에 인자를 넣는 게 필요할 때가 당연히 있을 텐데 그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 O 위에다가 hat 같은 거 다는 거 있잖아요. 이걸 다이어크리틱이라고 하는데 유럽 언어들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 기본 태그는 유니코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입력하는 게 사실은 자명하지가 않아요. 이걸 입력하려면 O 위에다가 hat을 달아주는 그 명령어를 써야 되는데 그 명령어가 뭐냐면 편리하게도 백슬래시 hat이에요. 그래서 백슬래시 hat O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비슷하게 그 위에 기울어진 선두개 있는 이거를 헝가리안 움라우트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대문자 H인데 이건 알파벳이니까 어디서 끝났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한칸 띄우고 O 하면 이제 O 위에 두개이 기울어진 선이 올라가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명령어 직후에 오는 거를 그 인자라고 생각을 해요.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한 글자짜리 인자를 쓰는 그 명령어인데 여러 글자짜리를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중괄호로 묶으셔야 돼요. 중괄호로 묶어서 여기 예시로 나온 게 엔프라는 명령어인데 이 엔프는 엠퍼사이즈의 줄임말이에요.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로우를 강조해라 하면 여기서처럼 강조가 돼요. 여기서 그 레이텍의 철학을 알 수가 있는데 강조라라고 했지 어떻게 강조할지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울일 수도 있고 이탈릭으로 쓸 수도 있고 볼드로 쓸 수도 있고 다양한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전산하시는 분들 말로는 앱스트랙션 같은 걸 해가지고 쓰는 사람은 강조만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강조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따로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풋노트라는 명령어도 있는데 이건 밑에 이렇게 아래다가 주석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풋노트란 명령어를 쓰면 일단 그 위치에 번호가 달려요. 순서대로 그 위치에 번호가 달리고 그런 다음에
그 풋노트의 내용이 아래에 표시가 돼요. 그런 명령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H에다가 O를 그냥 한 글자짜리를 넣었는데 여러 글자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아, 제가 무슨 소리야. 한 글자라도 중괄호로 넣을 수가 있어요. 안될 이유는 없죠.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인자를 넘겨주는 장점은 띄어쓰기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중괄호 때문에 어디서 명령어가 끝났는지 아니까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거에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얘네를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필요하실 때 그냥 이 슬라이드를 여셔서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뭐 특수한 문자들도 뭐 위에 점이 없는 I라든지 많이 있죠. 그리고 특수 기호들을 입력하고 싶으실 때가 가끔 있을 텐데 여기 샵 달러 퍼센트 head and 퍼센트 언더스코어 이 컬리브레이스 틸다는 그리고 백슬래시는 특수한 역할이 있어요. 택에서.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얘네를 쓴다고 얘네가 출력되지 않아요. 아마 높은 확률로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직접 표현해 주려면 아마도 프로그래밍에서 배우셨겠지만 이스케이프 문자를 써야 돼요. 택에서 이스케이프 문자는 백슬래시거든요. 그래서 백슬래시 샵, 백슬래시 달러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좀 예외들이 있는데 이 예외들은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는데 여기 텍스트 백슬래시는 정말 긴데요. 이게 백슬래시를 두번 쓰면 되면 좋을 텐데 백슬래시 두 번은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사실 백슬래시를 쓸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큰 문제는 아닐 거고요. 오히려 제가 이 슬라이드 만들 때 자꾸 입력해야 돼가지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아까 엠퍼사이즈를 말씀드렸는데 모양을 바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모양을 지정하는 건 백슬래시, 텍스트, 이탈릭, 텍스트, 스몰 캡스, 볼드 페이스, 타이프라이터, TT? 정확히 뭐의 줄임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요렇게 한 다음에 그거에 인자로 넘겨주시면 그 내용을 그 문자체로 보여주거든요. 얘네는 중첩도 돼요. 뭐 볼드이면서 이탈릭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아까 엠퍼사이즈가 장점이 뭐냐면 이탈릭으로 쓰고 있는 도중에 그 안에서 엠퍼사이즈를 하면 그러면 걔가 그 부분만 갑자기 똑바로 서요. 구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엠퍼사이즈가 그냥 단순히 기울이는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엠퍼사이즈라는 걸 쓰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데요. 뭐 레이텍 철학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엑서사이즈 전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다운표 쓰는 게 택은 좀 특이하거든요. 워드 같은 데서는 다운표를 쓰면 알아서 어느 게 시작하는 거 끝나는 건지 알아가지고 막 표시해주고 그러는데 택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해줘야 돼요.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운표 쓰면 닫아버리고요. 여는 걸 쓰고 싶으시면 보통 키보드 맨 왼쪽 위에 있는 백틱이라는 키를 쓰셔서 그거 한번 하면 다운표, 두번 하면 쌍다운표가 나오고요. 또 대시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인데 그 대시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영어 단어에서 뭐 단어를 이어 붙일 때 쓰는 작은 하이픈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어떤 구간이나 아니면 사람 둘이 이름 붙일 때뭐 코시 슈바르츠 할때 쓰는 이런 엔 대시라는 게 있고 좀더긴 영어에서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쓰는 법이 되게 어려운 엠 대시라는 게 있습니다. 차례대로 그냥 하이픈 하나, 두 개, 세개 하면 저게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도 있는데 이 마이너스는 나중에 수학 얘기할 때 나올 건데 그냥 하이픈 하나로 씁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2를 따라해 보라는 건데요. 엑서사이즈 2가 뭐냐면 처음으로 만든 문서가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 퍼센트라는 거를 기호를 안 쓰고 그냥 얘기하고 있고 여기 수학자 이름을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 엄청나게 많은 다이어크래틱이 들어가 있거든요. 로피탈 같은 거. 그리고 여기 탭북의 탭도 멋있는 탭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 페이지 수 표시할 때 하이픈이 너무 짧고요.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쓴걸 풋노트로 쓰면 좋겠어요. 뭐 그런 것들 한번 고쳐봅시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2번을 펼쳐보면 네, 엑서사이즈 2번을 펼쳐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앞에서부터 보면 퍼센트는 그냥 퍼센트 쓰면 주석되기 때문에 백슬래시 퍼센트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풋노트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풋노트를 넣는 거예요. 풋노트 이렇게 하고 괄호 끝나는 데에서 이렇게 닫아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갬블러스 루인이 강조돼 있죠. 이 강조돼 있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학자 이름들. 네. 이 수학하는 사람들도 맨날 까먹는데요. 이렇게 저는 괄호를 그냥 쓰는 경우도 많고요. L-H 여기는 띄어쓰기 해볼까요? 이렇게 이래도 되고요. 걔네들 로피탈 이런 다음에 팩북은 팩한 다음에 한칸 띄면 되고요. 그런데 다운표가 있네요. 다운표 여는 다운표니까 백틱 두 번. 그런 다음에 E에 다운표 이렇게 닫고 그런 다음에 택이 한번더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해야 되니까 백슬래시 공백 해주고 그런 다음에 is about type setting any distinguishes tag. 네, 이번에는 이렇게 중괄호 열었다 닫아볼게요. 그럼 구분을 해주고 system names하고 닫을 때 사실 다운표 두 번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쌍따옴표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가지 종류의 대시가 있는데 X-ray는 맞고 두 번째 페이지는 하이픈 두 개, 마지막은 세 개. 이렇게 쓰시고 컴파일하면 네, 아 참고로 방금 프로그램에서 제가 조판하는 단축키는 윈도우에서는 아마 그 컨트롤 T일 거고요. 맥에서는 커맨드 T입니다. 네, 그러면 똑같은 파일이 완성이 됐죠. 퍼센트에 밑에 주석도 잘 달려 있고 그리고 수학자 이름도 이상한 글자 잘 썼, 이상한 글자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영어에 없는 글자 잘 썼고 엠퍼사이즈 그리고 따옴표 잘 들어갔고 택도 예쁘고 대시 길이도 맞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할수 있는 게 늘어나죠. 이제 또 기본적인 문서를 작성하려면 중요한 게 장과 절 구분하는 걸 텐데요. 섹션은 간단해요. 섹션이 시작할 때 그냥 백슬래시 섹션이라는 커맨드 쓰시면 돼요. 인자로 섹션 제목을 넘겨주면 되고요. 섹션 제목이 한 글자가 아니고서야 괄호를 써야 되겠죠. 섹션 아래에 서브섹션이나 서브서브섹션도 있거든요. 그러면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섹션은 아직 섹션이 없는데 그냥 서브섹션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섹션 0이 돼요. 그런 거고요. 그건 해보시면 아는 거고. 그래서 엑서사이즈 3를 카피해 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섹셔닝만 돼 있는 거예요. 똑같고요. 네, 다 똑같은데 이제 섹션이 나누어져 있죠? 이걸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섹션. 섹션. 아메리칸 룰렛 했고요. 두 번째 섹션 웨이텍 한칸 띄고 스킬즈 한 다음에 이제 서브 섹션 있죠. 서브 섹션 네임즈 원하시면 그 그냥 줄바꿈 막 하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브 섹션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똑같이 되죠. 자,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냥 문자로만 된 글은 쓰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그 쓰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수학 수식 쓰는 법을 배울 건데요. 수식 쓰는 걸 배우는 데는 수식을 쓰는 법을 배우겠다는 목표도 있지만 수식을 쓰는 걸 배우다 보면 다양한 환경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 환경을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목표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좀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잠깐 물한입 마실게요. 제가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우선 수식에서 쓰시려면 수식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라인 수식이 있고 디스플레이 수식이 있는데 인라인은 이것처럼 그냥 문장 중간에 나오는 수식이에요. 디스플레이 수식은 아예 한 줄을 할애해서 문장 진행하다가 그냥 끊어버리고 새로운 줄에서 이렇게 표시해주는 수식인데요. 그래서 인라인 수식은 달러와 달러 사이에다 넣으세요. 이 달러가 일종의 모드를 변환하는 거예요. 텍스트 모드로 가다가 그 수학 모드로 바뀌었다가 다시 달러를 만나면 텍스트 모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백슬래시 대괄호 열기, 백슬래시 대괄호 닫기 사이에 넣으세요. 이 백슬래시 대괄호 다음에 뭐 줄바꿈 하셔도 아무 상관없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쓰는 건데, 여기 위에 보면 아래 첨자는 언더바, 언더스코어를 쓰시면 되고요. 위 첨자는 캐럿을 쓰시면 됩니다. 해시라고도 하죠. 그 여기 보면은 등호 왼쪽 오른쪽에 띄어쓰기가 있는데, 이거는 결과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식 안에서 그 공백은 보통 텍스트에서 쓸 때는 공백이 하나보다 많으면 하나인 거랑 똑같다고는 했지만, 공백이 없는 거랑 있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수식 안에서는 공백이 있는 게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수식에 한해서는 택이 수식을 어떻게 예쁘게 만드는지 내가 아니까, 너에게 그 공백을 넣고 싶으면 특수한 명령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무건의 말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건데요. 대신에 좋게 생각하면, 그 코드의 가독성을 위해서 줄바꿈이나 공백을 마음껏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식들을 작성하는 법을 보여드리면요. 그 점점점을 쓸 일이 많아요. 1, 2, 점점점 이런 거요. 이런 거쓸때 점을 세번 쓰지 마시고요. 백슬래시 닷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점점점이 한 종류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래에 있는 점점점이 있는가 하면, 여기 덧셈 가운데 있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점점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다 구분해서 쓰는데, 그 제가 AMS 아트를 쓰라고 한 이유 중 하나가, AMS 아트를 쓰는 순간 미국 수학회에서 기본으로 설정해 놓은 것들이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있으면, 그냥 닷을 쓰면 주변을 살펴본 다음에 그 위치에 맞는 모양의 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닷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위첨자, 아래첨자 쓰는 법 보여드렸는데, 좀더긴 위첨자나 좀더긴 아래첨자를 쓰고 싶으시면,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괄호를 써서 묶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 문자 쓸 일이 많은데, 그리스 문자는 그냥 이름을 백슬래시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대문자는 대문자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 문자랑 그 영어에서 쓰는 라틴 문자랑 똑같은 경우에는 따로 명령어가 없어요. 뭐 대문자 알파 한다고 해서 A가 나오진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보면 이 수식이 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 문자들이 기본적으로. 근데 기울어지지 않은 걸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로그, 사인, 맥스, 디터미넌트 같은 함수들은 기울이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 명령어가 있어요. 백슬래시 한 다음에 이름을 쓰시면, 네, 이렇게 서 있고요. 근데 가끔 정의 안돼 있는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많이 쓰는 거 중에 랭크 같은 게, 왠지 모르지만 도널드 커누스의 미움을 받아서인지 랭크가 없어요, 택에.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드는 법을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인자가 있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요. 그 루트를 쓰는 법은 SQRT, 스퀘어 루트라고 쓴 다음에 중괄호 안에 e. 사실 중괄호를 안 써도 되는데요. 그러면 한 글자까지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세제곱근 같이 이렇게 3을 표시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SQRT랑 인자 사이에 대괄호 3, 대괄호 닫기를 넣어요. 이게 뭐냐면 옵셔널 인자예요. 옵셔널 아규먼트인데, 옵셔널이란 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왼쪽엔 없었잖아요. 그래서 없어도 되는데 굳이 넣으면 오른쪽에서처럼 이 위치에다 숫자를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옵셔널 인자도 볼 거고요. 비슷한 걸로 그 켤레 복소수 같은 거쓸때 위에다 줄 그을 일이 가끔 있어요. 그건 오버라인이라는 거 쓰시면 돼요. 오버라인 한 다음에 무언가를 쓰면 위에 선이 그어지고요. 그 아까 다이어크리틱스 쓰는 법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수학 모드 안에서 이런 첨자를 다는 건또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명령어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명령어 좀 달라요. 이렇게 보통 이름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백슬래시 100한 다음에 A 하면 벡터 화살표를 위에다 달아주는 식으로 쓰는 건데요. 이것도 쓰시다 보면 점점 외우게 되시고, 그 제가 많이 쓰이는 기호들을 좀 가져다 놨어요. 당연히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편하게 보시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언젠가는 외워두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 L이는 less than or equal to, greater than or equal to, not equal,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이건 컵처럼 생겨서 컵, 캡처럼 생겨서 캡, 웨지, 쐐기처럼 생겨서, 얘는 재밌게도 V처럼 생겨서 V이고요. 그런 건데,
이 중에 관계를 뜻하는 것들 있죠. 관계를 뜻하는 것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줘요. 이것도 유용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math exercise라는 파일의 첫 번째 섹션을 따라해보라는 건데요. 이제 이건 끝났고, 자, 이거 exercise 4에서 9 폴더로 가면, 네, 이렇게 열었고, 무시무시하게 빈 서브섹션들이 있죠. 그 이것들 수업 내에서 제가 다 하진 않을 건데요. 몇 개만 그냥 시연용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한 번에 한 섹션씩 하는 거예요. 섹션 1을 보면 이만큼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걸 제가 한번 타이핑을 해볼게요. The two roots of 달러 열고 x 제곱은 2. 공백 써도 상관없다고 했죠. 그런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는 pm이거든요. pm 스퀘어 루트 2. 근데 괄호 안 써도 되니까 그냥 2 해볼게요. 이점 찍는 건 달러 밖에 나와서 찍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공백 관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택은 진짜 공백에 살고 공백에 죽거든요. 공백의 길이를 얼마나 할지 가지고 살고 죽는데, 그런 걸 처리함에 있어서 그이 점이 수식의 일부가 아니라 문장의 일부라는 걸 알려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제가 문장 시작할 때줄 바꾸는 습관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그냥 시작해도 되거든요. If 이번은 괄호를 써볼게요. For some integers p and q, then we have p 제곱은, 이번에는 띄어쓰기 안 해볼게요. 이 띄어쓰기 같은 거는 무슨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하시면 돼요. 이번엔 줄바꿈하고 a similar argument also, 이번에 드디어 이 옵셔널 아규먼트가 나왔죠. 이렇게 쓰고 with n greater than or equal to 3. 네,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치워놓고 또뭘 해볼까요? 아, 여기 inner product 네 번째 해볼게요. 그 벡터 쓰는 건데 100에 이렇게 준 거를 알고 x는 x1, dots, xn and 100 y1, dots, yn n. 그런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나왔죠.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여는 대괄호, 닫는 대괄호 사이에 놓는 건데, 100x 가운데 점은 C다시거든요. 100y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외워야 될게 많아서 여러분이 지금 다 외우시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하면서 하나씩 외우시는 게 결국은 답입니다. 여기다 점을 찍는데요. 그 가끔씩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수식 안에서 문장이 끝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디스플레이 안에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스탠다드고요. 그 수식으로 끝났다고 해서 점을 안 찍거나 이러면 읽는 사람이 문장이 끝났지 않았나 하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쓸때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위아래로 분리해서 쓰면 코드를 읽을 때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네, 원하는 대로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밑에 set builder notation, 그 조건 제시법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if r은 그 중괄호는 특수기호이기 때문에 백슬래시로 이렇게 escape를 해줘야 쓸수 있고요. x 한 다음에 가로 세로선은 mid고요. x 그런 다음에 관계를 부정하니까 not in x. 이렇게 콤마 then r은 in r and, 이게 러셀의 역설이죠. 이 이발사의 역설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쓰시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엑서사이즈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잠깐만요. 숨좀 돌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내용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배워나갈 수 있게 해놨으니까 나중에 그다 잊어버리셔도 이게 다시 보시면서 그 연습 문제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연습 문제 답도 첨부가 돼 있으니까 네, 아는 걸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더 복잡한 수식을 쓰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분수도 중요하죠. 분수가 필요 없는 분야는 잘 없을 텐데 그 분수는 frac이라는 명령어를 써요. 근데 인자가 두 개예요,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 인자가 분자, 두 번째 인자 분모예요. 이게 영어식 그 어순이거든요. A over B.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A 이 예시처럼 분자 분모가 다한 글자면 중괄호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frac 한칸 띄고 AB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한 글자가 아니니까 그 그냥 중괄호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항 계수거든요. 그 고등학교에서 NCR이라고 쓰는 조합인데 그거를 갑자기 대학교 오면 이렇게 쓰죠. 이거는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에서 바이놈 AB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고요. 그 얘네를 제가 지금 디스플레이 수식 안에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줄을 차지하는 인라인에서 이 수식을 쓰시면 좀 작게 나와요. 그래서 보기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로 위아래로 표시를 해줘야 하는 경우는 디스플레이로 쓰시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또 중요한 게 시그마랑 이곱 쓰는 거죠. 파이, 썸이랑 프로드라고 하는데요. 백슬래시 썸한 다음에 써메이션은 아래에 가는 게 있고 위에 가는 게 있는데 아래 가는 건 편리하게도 그냥 아래 참자처럼 쓰시면 되고요. 위에 가는 건 윗참자처럼 쓰시면 돼요. 프로덕트도 똑같아요. 프로드 한 다음에 아래 참자, 윗참자를 쓰시면 되고요. 뭐그 다음은 그냥 방금 배운 대로인데 윗참자에 들어가 있는 인프티 이거는 무한대 기호고요. 인피니티 하면 너무 기니까 좀 봐줬나 봐요. 인프티라고 했고 아래에서 감마는 앞에서 배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그 리밋도 있어요. 리밋은 아래 위에는 뭐가 잘안 가지만 아래에는 뭐가 잘 가잖아요. 아래 가는 걸 아래 첨자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화살표는 네, 참 직관적이게도 2로 해놨어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2.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다 배웠던 건데 그 괄호가 좀큰게 신기하죠. 이렇게 큰 괄호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 레프트 한 다음에 여는 괄호, 라이트 한 다음에 닫는 괄호. 이 레프트 라이트는 항상 쌍을 이루어야 돼요. 레프트로 무언가 열었는데 라이트가 없으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쌍을 이루어야 되는데 쌍을 이루게끔 하면 이 레프트랑 라이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이 사이에 오는 것들의 높이 있잖아요. 그 높이를 덮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괄호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적당한 크기의 괄호가 나온 거고요. 거기다가 n승 하면 이렇게 보기 좋게 표시가 됩니다. 자, 방금 에러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코딩을 하는데 에러가 안날 수는 없잖아요. 레이텍은 일종의 코딩인데 근데 레이텍의 디버깅은 그 우리가 흔히 하는 프로그래밍보다는 좀 쉽습니다. 그 조금 이따 제가 컴파일할 일이 있을 때 보여드릴 건데요. 그런 다음에 뭐 적분도 있어요. 적분도 똑같아요. 아래 위에 가는 거 그냥 위첨자 아래첨자 하시면 되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dx하고 피적분 함수 사이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공간이 조금 있어요. 이게 이 공간을 표시하는 게 백슬래시 콤마를 하면 아주 작은 공간이 하나 표시되거든요. 그거를 적분 표시할 때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보기가 좀 예쁘고요. 이 백슬래시 콤마는 이따가 다시 나올 겁니다. 뭐 그리고 밑에 이런 적분 기호 여러 개 있는 거를 그냥 인트 이게 적분 기호가 인트인데 인트 한다고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막 사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나와요. 요 기호들은 여기 적혀 있는 명령어 쓰시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 빨리 넘어갈게요. 엑서사이즈 5 다음 걸 해볼게요. 자 여기 근의 공식 쓰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근의 공식은 if a, b, and c are 여기서 방금 눈치 채셨을 수도 있는데 a, b, c를 쓸때 a랑 b 사이의 콤마를 굳이 바깥으로 수학 바깥으로 나와서 썼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수학 안에 있으면 이 콤마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달러 사인 내에서는 공백을 다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안에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봐야 띄어쓰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공백이 너무 작아서 예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무언가 열거할 때는 하나하나를 달러 사인 안에다가 넣도록 하셔야 보기가 좋습니다. Complex numbers where a는 not equal 0. The roots of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are given by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x는 자 분수를 해야 되니까 프랙을 써야 되죠. 프랙 이렇게 하고 분모는 2a이고 그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괄호를 하나 빼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이 안 돼요. 중간에 막혔거든요. 그럼 로그를 보시면 프랙을 스캔하는 도중에 파일이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프랙의 중괄호가 열고 닫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괄호가 안 닫힌 채로 파일이 끝나버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 프랙이 어디 프랙인지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랙을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고투 에러가 있는데 아,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 이 에러 위치로 갈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 줄번호가 있으면 그 줄번호로 가시면 되고요. 줄번호가 없으면 무슨 에러가 났는지를 토대로 찾아가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네. 괄호가 없다는 거를 크게 어렵지 않게 알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다시 컴파일을 하면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로그를 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추리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해보시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지고 그리고 자주 컴파일을 하시면 이게 태그를 처음 만들었을 시절에는 태그를 돌리는 횟수를 최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컴퓨터를 쓰는 게 비쌌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냥 막 돌려도 되기 때문에 그냥 자주자주 돌리시면서 에러가 없는 걸 확실히 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에러 때문에 힘드신 일은 잘 없을 겁니다. 그렇고요. 또 어떤 걸 작성해 볼까요? 여기 오일러의 곱공식을 한번 적어 볼까요? 네. 오일러의 곱공식. Euler's infinite product formula says, frac, 한 다음에 sin. sin은 똑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백슬래시를 쓴다고 했죠? 이게 백슬래시를 쓴다고 다 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해진 것만 그렇게 명령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인스티 하고 지금 좌우에 괄호가 큰 거는 레프트 라이트로 묶어줬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1 빼기 프렉 하고 x 제곱 n 제곱 파이 제곱 파이도 그리스 문자잖아요. 특수기호이기에 앞서서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점을 찍는 거 잊지 마시고 컴파일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정도만 해보겠고요. 적분 같은 건 아무래도 적분을 다루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식 내에서도 특이한 문자들을 쓰셔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문자를 쓰셔야 될 때도 있고, 볼드체도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똑바로 서 있는 건 RM, 로만이란 뜻이고요. BF, 볼드페이스로도 쓰실 수가 있고, 이게 텍스트 쓰실 때랑 수식 쓰실 때랑 다른 명령어 쓰셔야 되거든요. 텍스트 쓸 때는 텍스트 뭐라고 써야 되는데 수식 안에서는 매스 RM을 쓰셔야 돼요. 그 내부적으로 하는 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서 써주는 건데요. 그래서 매스 BF. 그다음에 이건 수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전산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쓸 텐데 매스 캘이라고 돼 있어요. 캘리그래픽이거든요. 캘리그래피가 이렇게 글씨로 예쁜 거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약간 죄송한 말일 수 있지만. 그래서 매스켈 하고 쓰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안에다가 세 글자를 썼는데 보통 이 문자를 한 번에 한 글자만 많이 쓰기 때문에 안에 한 글자만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그 AMS 아트가 다양한 걸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요. AMS 아트도 안 해주는 게 있어서 그 패키지를 불러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
패키지 불러오는 거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이 아래에 있는 특이한 폰트 두 개를 쓰려면 AMS 심브, AMS 심볼이라는 패키지를 불러오셔야 돼요. 불러오는 방법은 그 레이텍 파일은 항상 도큐먼트 클래스로 시작하는데 그 직후에 그 바로 아래에 use 패키지 한 다음에 패키지 이름을 넣으시면 그게 임포트가 돼요. 불러와줘요. 이걸 불러오신 다음에 매스 BB 블랙보드 볼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드체를 실제로 쓸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쓰지 않고서는 그래서 칠판에다가 우리가 볼드체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볼드체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그 글씨체로 자리를 잡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컴퓨터로 역수입돼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BB고 밑에 이거는 진짜 그 미국 같은 데서 무슨 학위기? 학위증 같은 오래된 문서 작성할 때 쓰는 프락투르라는 건데 프락투르도 쓰실 수가 있고 근데 방금 이 매스 BBR 블랙보드 볼드 R은 실수집합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데 실수집합 쓸 때마다 매번 이거 쓰는 거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디어 우리도 자기만의 단축이라고 해야 되나? 단축어? 명령어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특히 저희는 학교 이름이 길잖아요. 학교 이름 쓰느라 너무 귀찮아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카이 하면 자동으로 완성되게끔까지 해놨는데 네, 마이스쿨이란 명령어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은 new command라는 명령어를 쓰는 거예요. backslash new command 한 다음에 첫 번째 인자는 그 명령어의 이름이에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인자는 그 명령어를 봤을 때 뭘로 대체할지예요. 그러니까 마이스쿨을 보면 코리아 어드밴스 도적으로 대체한다 라는 일을 하라고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도 백슬래시 R이라는 한 글자짜리 그 컨트롤 워드를 만들었는데요. 메스비비 R로 대체해라. 그 밑에 있는 게좀 흥미로운데 이제 인자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건뭐 하는 거냐면 그 이렇게 new command에다가 옵셔널 인자가 특이한 위치에 있죠. 그두개 사이에 있는데 1이라고 쓰면 인자가 한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 한 개를 어떻게 쓰냐면 이 백은 뭐였냐면 위에다가 벡터를 뜻하는 화살표를 다는 거거든요. 화살표를 달고 어디다 다냐면 1번 그첫 번째 인자에다가 단다. 샵 1이 첫 번째 인자예요. 첫 번째 인자 위에다가 화살표를 달아라. 라는 커맨드인데 아니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VT가 하는 일이 100이랑 똑같잖아요. 굳이 이걸 왜 만드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벡터를 쓰는 표기법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볼드체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아래에다가 줄을 긋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문서를 다쓴 다음에 벡터 표기법을 갑자기 바꾸고 싶어졌을 때 그걸 하나하나 다 바꾸는 게 물론 찾아 바꾸기가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무슨 불어라고 쓴걸다 프랑스어로 바꾸려고 했는데 글 중에 더불어사는 있는 거를 더 프랑스어사는 이렇게 바꿔버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VT를 정의한 다음에 VT를 써요. 그런 다음에 바꾸고 싶으면 VT의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약간 레이텍의 철학을 또 보여주는 건데, 그런 거죠. 그 프로그래밍 하듯이 글 쓰는 걸 접근하는 거예요. 뭐 자주 쓰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그냥 명령어로 만들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한다는 마인드로, 네, 재밌게 네, 논문 작성을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아래 좀더 복잡한 예시로 set builder notation 조건 제시법으로 집합 쓰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인자가 두 개예요. 두 개를 어떻게 쓰냐면 그 중괄호 열고 첫 번째 인자 미드는 세로선이거든요. 세로선 중괄호 2 아니 인자 두 번째 인자 그리고 중괄호 닫기 하시면 set b의 x 그리고 x 절대값은 1보다 작다 하면 실제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비슷한 걸로 가끔씩 그 연산자를 정의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랭크라든가 배리언스 같은 글자로 된 연산자를 정의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런 연산자 하실 때는
그냥 생각하기에는 뉴 커맨드로 그냥 예를 들어 랭크를 정의하고 싶으면 그냥 랭크 똑바로 선 거를 뉴 커맨드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태그의 생명은 스페이싱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뉴 커맨드를 하면 태그는 랭크가 그냥 R 곱하기 A 곱하기 N 곱하기 K 내지는 랭크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터와 오퍼레이터 다음에 무언가 사이에는 공백이 좀 다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는 declare mass operator라는 걸로 정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new command랑 사용법은 똑같거든요. mass operator 한 다음에 랭크하고 내용물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variance, 볼드체 variance 이러면 이렇게 variance라는 오퍼레이터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엑서사이즈인데요. 이 엑서사이즈에서는 자기가 직접 명령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어를 만들어 보냐? 뭐 이런 숫자 집합, 명령어, 랭크랑 프로젝션, 얘네가 대표적으로 커누스 씨가 만들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인어라는 걸 만들어 보라는 건데, 이 요렇게 쓰는 A, B의 A와 B의 내적을 표현할 때 쓰는 건데, 이게 진짜 타이핑하기가 힘들어요. 이 생긴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크다 작다 기호하고 다른 문자거든요. 그 크다 작다 기호 쓰면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텍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요거 적으실 때 많이 실수하시는데, 이걸 쓰시려면 L 앵글, 그러니까 각진 거라는 거죠. L 앵글, R 앵글.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 우스갯소리로 랭글, 랭글 이러는데, 랭글 A, B, 랭글 이러면 너무 진짜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A와 B의 inner product라는 명령어를 만들어 보라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파라미터가 두 개인, 인자가 두 개인 커맨드를 한번 자기가 직접 필요한 거를, 자신의 일에 필요한 거를 만들어 봐라. 꼭 수학에 관한 게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걸 만들어 보라는 건데 해볼게요. 일단 수집합 같은 거는 new command n math bb n. 아, 근데 이제 import를 해야 되죠. import를 위해 제가 친절하게도 해놨네요. ams simv. 이게 사실은 이렇게 배우신 다음에 실제로 하실 때 제가 할땐안 났던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다른 도큐먼트 클래스를 쓰시면 그때는 많은 경우가 ams math라는 패키지를 import를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저 AMS 아티클이라는 걸 쓰면 얘가 자동으로 임포트가 돼서 제가 생략하고 있는 건데, 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출력을 해볼게요. 네, 여기 가운데 보이시나요? N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런 정의를 문서 맨 앞에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정의가 그 앞서야 되거든요, 사용하는 것보다. 그럴 거면 정의들을 다 모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도큐먼트 앞에다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비슷한 걸로 오퍼레이터도 정의를 해볼게요. declare math operator rank 한 다음에 math rm rank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어디지? 네, 여기다가 n 옆에 rank a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럼 랭크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inner product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ner product는 new command 한 다음에 inner, 그런 다음에 옵셔널로 아규먼트가 두 개라는 거 알려주고 l 앵글 샵 1, 콤마 샵 2, r 앵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실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다가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로 돌아와서 이제 inner 한 다음에 뭐 x랑 y의 inner product 해볼까요? 제가 이걸 콤마로 했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인자 두 개는 중괄호를 한번 열었다 닫고 다시 열었다 닫아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됐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좀 디테일한 것들을 또 알아볼 건데요.
수식 안에 스페이스 넣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 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백슬래시 콤마를 쓰면 이두 화살표 꼭지점 사이만큼의 얇은 공백이 생기고요. 쿼드라는 걸 쓰시면 요만큼, 큐 쿼드를 쓰시면 그거의 두 배만큼이 생겨요. 이 쿼드라는 거는 옛날에 금속 활자로 조판하던 시절에 공백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던 어떤 활자가 있어요. 그거 이름에서 따왔고요. 이 택은 굉장히 그 옛날 금속 활자 시절에 대한 어떤 향수를 가지고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백과 같이 많이 쓰이는 게 수식 안에서 텍스트 쓸 일이 있거든요. 여기처럼 짝수의 집합이라고 할때 x is even에서 is even을 그냥 쓰면 다막 기울어진 이상한 보기 안 좋은 무언가가 나와요. 띄어쓰기도 안 되고. 그래서 텍스트를 쓰고 싶으면 백슬래시 텍스트 한 다음에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X 다음에 띄어쓰기가 있기를 원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텍스트 안에서 띄어쓰기를 하세요. 밖에서 하면 무시가 되니까 안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네, 밑에 예시도 마찬가지인데 그 디스플레이 수식으로 무언가를 쓸때 이런 식으로 i는 1부터 n 이런 조건 같은 거를 뒤에다가 빼서 쓰고 싶을 때 공간을 넣는 게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쿼드를 쓰시면 돼요. 콤마 쿼드. 사실 이 경우에는 큐 쿼드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룰 오브 썸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충분히 공간이 많으면 큐 쿼드 같은 걸 쓰시고요. 공간이 모자라서 좀 아껴야 될 때는 쿼드를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이제 수식에 관한 게 막바지로 시달으면서 복잡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우 나누는 게 있어요. 경우를 나누는 거는 케이스라는 걸 써요. 케이시스, 비긴 케이시스, 엔드 케이시스. 이 비긴과 엔드라는 게 레이텍에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게 수학이 아니더라도 비긴 엔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비긴 케이시스를 한 다음에 엔드 케이시스 이전에 내용물을 어떻게 썼냐면 줄 구분을 백슬래시 두 번으로 해요. 아까 제가 백슬래시 두 번이 백슬래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백슬래시 두 번이 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수식 안에서. 그런 다음에 이 케이시스 내용물을 보면 좌우가 구분이 돼 있어요. 두 파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앰퍼센드 기호를 씁니다. 앰퍼센드로 분리를 해주고 오른쪽은 텍스트니까 백슬래시 텍스트로 쓰는데 이게 텍스트 안에서 다시 수식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쌍차지만 텍스트 안에서 다시 달러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런다고 아무도 안 잡아가고요. 큰 문제도 안 생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게 여러 줄에 걸친 식. 제가 아까 백슬래시 두번 쓰면 줄 바뀐다고 했는데 그냥 디스플레이 수식 안에서 백슬래시 두번 쓰면 에러 날 거예요, 아마. 그러시면 안 되고요. 스플릿이라는 환경을 쓰셔야 돼요. 이걸 환경이라 부르는데 참고로 스플릿은 그 AMS 매스 그 패키지에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티클 도큐먼트 클래스에서는 못 쓰시고요. AMS 매스를 불러오셔야 쓸수 있고요. 근데 저희는 AMS 아트로 하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거는 각 줄마다 앰퍼센드를 한번 쓰는데요. 그 앰퍼센드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앰퍼센드 직후에 오는 거 있죠. 직후에 오는 걸 기준으로 정렬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앰퍼센드 다음에 다 등호를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등호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는데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그 등호가 없고 식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트릭이 쿼드를 쓰시면 적절해요. 쿼드를 쓴 다음에 그거를 앰퍼센드 앞에 뒤에다 배치하면 이렇게 보기 좋은 수식이 나옵니다. 사실 수식을 정렬하는 환경들은 진짜 많은데 그걸 다 보고 있으면은 정신이 아득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스플릿만 있어도 대부분의 일은 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건 마지막에 시간이 된다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행렬이죠. 행렬은 방금 배운 거랑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쓰시냐면 지금 여기 써놓은 코드가 있는데 참고로 앞에 제가 스플릿이라는 환경을 썼는데 이거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앞뒤에 대괄호 열고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안에서 이걸 쓰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P 매트릭스도
대괄호 안에다 쓰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매트릭스 안에 줄 바꿈은 이거고 백슬래시 두 번이고 그리고 각 엔트리를 n%로 구분을 합니다. 뭐이 사이즈가 몇 바이 몇인지는 미리 안 알려줘도 돼요. 그냥 각 줄의 개수만 맞으면 되고요. 근데 p 매트릭스인데 p가 뭐냐라고 할수 있는데 p는 퍼렌서시스라는 뜻입니다. 소괄호. 그래서 결과물이 소괄호가 나오고요. 근데 분야나 취향에 따라서 그 대괄호, 브래킷이나 아니면 그 디터미넌트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컬 라인 두개 사이에다 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b 매트릭스나 v 매트릭스를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엑서사이즈가 이제 세 번째 파트를 따라해 보라는 건데요. 어떤 걸 해볼까요? 여기 두 번째 텍스트 많이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확률론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전공 분야가 확률론이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sum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xn 한 다음에 텍스트가 나오죠. 텍스트 띄어쓰기 먼저 넣고 converges almost surely 한 다음에 if and only if 좌우에 공간이 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쿼드로 넣는 거예요. 텍스트 한 다음에 쿼드 이렇게 하고 if and only if 이렇게 디스플레이 수식을 쓰실 때는 쿼드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다시 텍스트 converges in distribution 네 이렇게 잘 나오고요. 앞뒤에 if and only if 앞뒤에 공백이 있죠. 그런 다음에 근데 이긴 이니퀄리티 이 부등식 쓰는 거 저걸 다 쓰면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대충만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 근데 저게 너무 길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줄이 less than or equal to frac epsilon 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래서 이 사이를 여기다가 이제 begin split, end split을 써주시고 줄 바꿀 때 백슬래시 두 번, 그런 다음에 정렬을 맞출 때를 정하는 건데요. 적당히 여기다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플레이스홀더를 해놨지만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 쓰고 이런 거는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이 행렬 이렇게 점점점 있는 거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점점점도 그냥 엔트리거든요, 행렬에. 그냥 이 위치에다가 점점점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기호를 쓰시면 되고요. 또 앞에 이런 크로스 프로덕트 같은 거 보면 여기 볼드체 기호들 있잖아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매스 BF 쓰시면 되고요. 네, 이제 수학을 벗어나서 드디어 수학이 아닌 데에서 쓰이는 환경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렬인데요. 가운데 정렬하고 싶으시면 센터를 쓰시고요. 비긴 센터, 엔드 센터 사이에다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백슬래시를 쓰시면 이제 줄바꿈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택은 왼쪽 정렬인데 오른쪽 정렬하고 싶으시면 제가 오타를 냈네요. 플러시 라이트를 열어서 플러시 라이트를 닫으시면 그럼 오른쪽 정렬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물건들을 이렇게 점을 찍거나 번호를 매겨서 표시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거 좀 촌스럽게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쓰고 있는 다큐먼트 클래스가 지원하는 게 이거라서 그렇고요. AMS 아트나 아티클에서 쓰시면 다르게 나옵니다. 위에 건 아이테마이즈고요. 그래서 아이템아이즈 안에다가 각각의 아이템 앞에다가 백슬래시 아이템 한 다음에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뭐 줄바꿈 하신 다음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뒤에 거는 enumerate거든요. 아이템 한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지고 이게 중첩될 수가 있어요. 아이템 enumerate 안에 itemize 안에 enumerate 뭐 이런 거다 가능하고요. 근데 enumerate가의 경우는 안으로 가면 갈수록 갈수록이 아니고 안으로 가면 쓰는 기호가 바뀌어요. 처음엔 1, 2, 3이었다가 뭐 ABC 썼다가 이러는데 그것도 다큐멘트 클래스의 역할이고요. 그걸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게 그걸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으면 enum 아이템, enum 아이템 뭐 그런 패키지를 쓰셔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네, 처음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수학에서 탈출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걸 잊고 있었네요. 그 수식에 번호 매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 번호 우리가 지금까지 쓴 수식은 번호가 없는데 번호를 매기려면 이 대괄호 열고 닫는 대신 뭘 쓰시냐면 equation이라는 환경을 열었다 닫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사이에다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그냥 디스플레이 수식을 적으시면 그런 번호가 붙는데요. 이 번호가 뭐 설정에 따라 왼쪽에 붙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붙을 수도 있고 다양한데 이게 아무 설정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번호가 그냥 앞에서 나오는 것 순서대로 1, 2, 3, 4, 5, 6, 7라고 붙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섹션 3에서 첫 번째면 3.1 이렇게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문서 맨 앞에 그러니까 도큐먼트 클래스보단 아래 그 도큐먼트 시작하기 전에 이걸 입력하세요. number within이라는 명령어인데 이렇게 한 다음에 equation을 섹션을 따르게 해라라고 하면 이제 섹션 번호 아래에 붙어요. 그러니까 섹션 번호가 3이면 3.1, 3.2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져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건 수학하시는 분들 위해서 정리 쓰는 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수학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냥 읽을 수 있게 남겨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theorem, proposition 이런 것들은 자기가 직접 다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문서 앞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쓰실 거면. 그 theorem 같은 걸 쓰실 거면 이걸 다 넣으신 다음에 뭐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한 다음에 쓰는 건데 근데 proof 같은 경우는 원래 들어있어서 따로 설정 안 해도 된다. proof를 하면 이런 멋있는 증명 끝났다는 심볼이 뜬다 정도 아시면 될까요? 이제 택에서 정말 중요한 상호 참조와 인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상호 참조 인용이라는 건 일단 상호 참조는 문서의 한 군데에서 다른 곳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알고 싶으면 챕터 몇을 봐라 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페이지 몇에 있다 이런 거를 쓸때 자기가 직접 그 숫자를 입력하는 건 무리잖아요. 책이라는 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 쓰고 있을 때는 뒤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골치 아픈 일을 택은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 장점 중 하나인데요. 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가리키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 가리킬 곳에 레이블을 달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섹션이 있어요. 제가 무려 P는 NP를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섹션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레이블을 달아요. 그냥 편의상 직후에다가 써주시는 게 편할 텐데요. 백슬래시 레이블 한 다음에 레이블 이름을 넣는데 제가 sec 땡땡 P는 NP라고 했는데 이런 포맷을 따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인용할 때좀 헷갈릴 확률이 좀 줄기 때문에 아 섹션이었지. 라는 거알수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리고 수학에서 아까 제가 뛰어넘은 뭐 띄어럼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그 띄어럼 직후에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달 수도 있고, 그리고 이퀘이션도 직후에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달 수가 있는데요. 그 지금 이퀘이션 환경을 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백슬래시 대괄호도 그 환경인 거예요. 환경 열고 닫는 거를 그 매번 하기 귀찮으니까 짧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고, 그거를 인용할 때는 백슬래시 ref를 써서 레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 in section, ref, sec, p는 np 하면, 실제로 출력을 하면, in section 4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theorem도 이렇게 쓰면,
위프로그 theorem 2가 나오고, 근데 마지막이 좀 다르죠. 그 3에 괄호가 쳐져 있는데, 이거를 뭐 괄호 열고 ref 괄호 닫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equation을 표현하는 용도로 괄호를 쓰실 때는 eqref라는 걸 쓰세요. eqref 한 다음에 인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괄호가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괄호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컨텍스트가 예를 들어 이탤릭으로 쓰는 도중에 뭐그 이퀘이션을 인용해야 된다든가 그랬을 때 괄호가 기울어지게 할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슈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eqref를 쓰시는 게 네, 안전합니다. 그렇고요. 이렇게 인용을 했을 때이 숫자를 누르면 그 위치로 가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한데요. 그냥 hyperref라는 패키지를 하나 불러오시면 됩니다. use 패키지 hyperref 딱 넣으시면 그 순간 모든 숫자들이 다 링크로 바뀌어요. 누르면 그 위치로 갑니다. hyperref를 가지고 오면 그 임포트를 하면 할수 있는 게또 하나 있는데요. URL로 가는 하이퍼링크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처럼 href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주소 넣고 글자 넣으면 my homepage라는 글씨가 있고 그걸 클릭하면 제 홈페이지로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홈페이지 홍보를 하고요. 그래서 네 번째 섹션을 한번 따라해봐라 라는 건데요. 네 번째 섹션이 마지막 이건데 제가 편의상 그 내용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 theorem까지 만들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지? 빠르게 쓸게요. 참고로 그 AMS 아트 아니고 딴거 쓰시는데 수학 정리 같은 거 만드셔야 돼서 띄어럼 쓰셔야 되면 AMS 띄어럼도 임포트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여기는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띄어럼 스타일 저도 이게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하더라? 이거를 그냥 복사해야 되겠다. 불러오고요. 이게 theorem이니까 begin theorem 한 다음에 자 여기 itemize를 해야 할게두 개가 있죠. 이거는 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걸 쓰겠습니다. 이 에디터를 잘 쓰시면 이런 데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고요. then is equivalent to 이렇게 한 다음에 and 그런 다음에 begin proof and 이런 식으로 환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텍을 해보시면 진짜 양파처럼 환경 열었다 닫는 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름은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넣으셔야 되고요. 사람 이름 두개 연결할 때는 하이픈 두개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제가 지금 이 theorem들을 굳이 하고 있는 이유는 얘네를 레퍼런스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자, 여기서 enumerate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템 하나 할 때마다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언제 시작하는지 보기 편하려고 줄바꿈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다음에 이거 미리 해놓을 걸.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네, 뭔가 내용이 잘 나왔죠. 그리고 번호도 잘 매겨졌죠. 번호도 잘 매겨졌는데, 이렇게 잘 매겨진 이유가, 어쨌든. 자, 잘 매겨졌는데요. 아, 여기, 이렇게 말을 더듬지. 여기 물음표로 돼 있잖아요. 상호참조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없는 건데요. 아, 이 둘을, 이두 이퀘이션을 지금 인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두 이퀘이션을 일단 번호가 달린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번호가 달린 걸로 만들려면 begin equation 하시면 되는 거예요. end equation. 두 번째도 begin equation. end equation. 하시면 이렇게 번호가 매겨지죠. 근데 이 번호가 지금 섹션 번호를 따르지 않고 있죠? 이 섹션 번호를 따르게 하고 싶으면 도큐먼트 시작하기 전에 numberRhythm의 equation section 이렇게 하시면 이제 4.1, 4.2가 되죠. 이제 이걸 인용하고 싶으면 얘네들의 레이블을 달아줘야 돼요. 지금 편의상 그냥 레이블을 1, 2 할게요. 사실은 좀더 바람직하게는 이 equation이 무슨 내용인지 가리키는 레이블을 쓰는 게 좋겠죠. 자, 여기는 EQRef, EQ 1 이렇게 인용을 하시고 여기는 EQ ref EQ2 이렇게 하시면 네 그러면 한번 컴파일하면 안 돼요. 이게 두번 컴파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텍이 파일을 쭉 읽으면서 어느 이퀘이션에 어떤 레이블이 걸려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한 번의 실행이 필요하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로 이렇게 번호를 달아주는데 한번더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이퍼레프를 임포트하지 않으면 얘네가 링크가 아닌데 저는 지금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누르면 네, 어딘가로 가죠.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용을 어디서 하고 있나 보면 아, 네, 여기서 어떤 정리를 인용하고 있죠. 위에 정리를 인용하는 건데 그럼 그 정리를 인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레이블 이번에는 정리 이름을 뭐 컨티뉴이티니까 컨트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밑에서 인용할 때어 띄어럼 한 다음에 레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번 하면 네 띄어럼 4점이라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제가 띄어럼이랑 번호 사이에 틸다를 썼어요. 틸다가 제가 특수 문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역할인지 말씀 안 드렸잖아요. 틸다는 뭐냐면 틸다를 넣으면 그냥 그 자리에 공백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틸다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 할 수가 있는데 틸다의 중요한 점은 공백은 생기는데 그 위치에서 줄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줄이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반드시 안 된다는 아니어도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띄어럼 다음에 갑자기 줄이 바뀌면 띄어럼 한 다음에 다음 줄로 가서 4.2 이런 좀 보는데 그 거슬릴 수 있다라고 판단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뭐 사람 이름 사이에서라든가 그런데 틸다를 써주시면 그뭐 지금 당장은 줄 바뀌는 위치에 이게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수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밀려가지고 줄 바꿈 위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셔서 안전하게 그 택지를 하신다면 네, 틸다를 쓰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이 앞에다가 테이블 오브 컨텐츠나를 메이크 타이틀 바로 아래다 쓰면 그러면 목차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인용인데요. 그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논문을 인용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인용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역시나 환경이에요. 레이텍은 열고 닫고 열고 닫고의 연속인데요. 그 end 도큐먼트 바로 앞에, 그러니까 도큐먼트가 끝나기 전에 이게 end 도큐먼트보다 뒤에다가 무언가를 쓰면 걔네는 다 무시돼요. 그냥 안 읽어요. 안 읽는다는 걸 이용해서 그 잠깐 보관해두고 싶은 걸 엔드 도큐먼트 뒤에다 놓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튼 엔드 도큐먼트 직전에 이걸 쓰시는데 더 비블리오그래피라는 환경을 넣으시는 건데요.
이 안에다가 여기 이 인자는 편의상 그냥 인용한 논문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논문 하나마다 그 마치 아이테마이저에서처럼 백슬래시 비브 아이템을 하나씩 쓰시는 거예요. 백슬래시 비브 아이템 한 다음에 이 안에 S70이라고 쓴건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고 레이블이에요. 이 레이블로 본문에서 인용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실제로 그 레퍼런스에 출력될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베이직 프로바빌리티 티어리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다 써준 거죠. 뭐 SRB 1970 해서요. 그런 다음 밑에도 있고 이 점점점은 제가 그냥 생략하려고 점점점 한 거고요. 그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E라는 거는 그 아,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쓰시는 건데, 근데 이 내용을 매번 쓰는 게참 귀찮아요. 그리고 저널마다 레퍼런스를 다는 사이테이션을 하는 양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매번 맞추고 있으면 정말로 번거로운데,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있어요. 그거에 앞서서. 까먹었네요. 그 인용을 하려면 일단 앞에서 레이블을 정해놨으니까 본문 안에서 사이트 쓰시면 되거든요. 백슬래시 사이트 하고 레이블 쓰시면 이렇게 1번 이런 식으로 인용이 되고, 근데 그 인용할 때그 안에서 무언가를 가리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페이지 같은 거. 그럴 때는 옵셔널 인자로 대괄호 안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인용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인용할 때는 사이트 안에다가 콤마로 구분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1콤마 2처럼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그 참고 문헌 관리하는 거에 관한 건데 비브텍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브텍이 너무 편리한 나머지 사람들이 이것만 믿고 사이테이션을 대충 해가지고 이거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지만, 근데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브텍을 쓰면 자 여기 비브텍 파일인데요. 비브텍 파일은 .bib으로 끝나는 텍스트 파일이에요. 아무 텍스트 에디터로나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 에디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제가 지금 네, 앞서 보여준 건 아니고 두 개의 참고 문헌이 있는데 당연히 두 개보다 많을 수도 있겠죠. 보시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아티클이면 아티클, 북이면 북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프로시딩이면 프로시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어서, 저널, 볼륨, 넘버 페이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앞에 BK65는 제가 설정하는 레이블이거든요. 이것도 레이블이고요. 이렇게 설정을 한 파일을 같은 폴더에 넣으신 다음에 문서 맨 뒤에 가서 문서 맨 뒤에 가서 여기 보면 이렇게 두개 있죠. 이두 줄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비블리오그래피 스타일을 먼저 지정하셔야 되는데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거를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전 플레인이 가장 플레인한 거고 알파를 쓰면 사람 이름이 알파벳 세 글자와 그리고 그 뭐지? 연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다가 제가 레퍼런시즈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비브텍 파일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쓸 모든 참고 문헌을 다 관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걸다 인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필요한 거다 넣어놓고 실제로 이렇게 그 불러다 쓰면 문서 내에서 한 번이라도 인용된 적이 있는 것만 뒤에 레퍼런스 목록에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괜히 사이트를 해보겠습니다. I have read BK65 and site 이렇게 쓸게요. 네, 이렇게 한번 하면 물음표가 나오죠. 이게 정말 번거로운 부분인데요. 아까 태기 이렇게 한번 읽고 나서 그때 얻은 정보로 그 다음 거를 또 읽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컴파일 하셔야 되냐면 레이텍을 한번 컴파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컴파일하는 거지 비브텍도 컴파일할 수 있거든요. 비브텍으로 컴파일을 한번 하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 컴파일을 하면 여기 렉처 BBL 이 BBL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텍스트로 열어보시면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더 비블리오그래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비브텍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BBL이라는 걸 생성을 했어요. 생성을 한 다음에 다시 레이텍으로 바꿔서 컴파일을 하면 그러면 방금 만든 BBL 파일의 내용을 뒤에다 추가해 주는 거예요. 추가가 됐죠? 이렇게 이제 한번 추가를 해서 레이블이 뭔지 알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컴파일을 하면 네, 이렇게 인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레이텍, 비브텍, 레이텍, 레이텍입니다. 중간에 에러 안 나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하이퍼레플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 임포트했기 때문에 클릭하면 여기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비브텍 파일의 내용물은 도대체 어떻게 적냐? 저걸 내가 일일이 적고 있어야 되냐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우리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구글이 있잖아요. 구글 학술 검색 scholar.google.com을 가신 다음에요. 논문을 검색하세요. 그러면 밑에 인용이 있잖아요. 인용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양식으로 나오는데 밑에 보면 비브텍이 있죠. 비브텍을 누르면 이렇게 비브텍에 넣을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가서 이렇게 넣은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서 찾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레이블 부분만 자기가 쓸 걸로 설정을 하시면 네, 되는 거고요. 그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AMS 미국 수학회에서 제공하는 매스사이넷이라는 게 있어요. massinet.ams.org인데요. 그거는 학교 안에 있으면 쓰실 수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도 비브텍 정보가 나와요. 거기 나오는 정보가 보통은 더 자세하죠. 수학하시는 분들은 그걸 쓰면 되고.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그 기본적인 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그 거의 모든 지식을 다 얻었다고 할수 있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네, 다른 여기서 이제 더 알고 싶으실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어디서 알수 있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훑고 지나가고 또 상세한 것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보내드릴 파일에 매뉴얼이란 폴더가 있는데요. 그 안에 몇 가지 매뉴얼들이 들어있어요. 이 The Not So Short Introduction to LaTeX 2 Epsilon이라는 거가 보시면 사실상 LaTeX을 쓰면서 필요한 모든 게다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AMS Math라고 AMS 아트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와져 있는 임포트가 돼 있는 패키지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한 수식 입력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뭐 레이텍 만든 사람인 레슬리 램포트, 레이텍의 LA가 뭘 뜻하는지 사실 공식적으로 정해진 적이 없는데요. 아마도 램포트일 거라는 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쓴 책이라든가 아니면 커누스가 본인이 쓴책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 봐도 좋고요. 그런 다음에 그럼 이 기호들 다 어디서 찾냐? 이 기호들은 그 기호를 다 모아놓은 파일도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사실 그걸 보시라는 건 아니고 그 흔히 쓰이는 기호들 정리해놓은 거는 그 아까 말한 L-SHORT PDF에 들어있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자동으로 그 알아내고 싶다. 그러면 detaxify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자, 각도를 나타내는 기호가 뭔지 알고 싶다. 조금 기다리시면 앵글이라고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엑서사이즈도 있어요. 얘네가 어떻게 쓰는 건지 찾아보기. 그 네, 이런 다양한 방식의 스플린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포뮬러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AMSL 덕을 이 매뉴얼을 확인하시고 그 그림 넣는 거는 include graphics라는 커맨드를 쓰는 건데요. 그 그래픽 X란 패키지를 불러오셔야 쓸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그 파일 이름을 여기다 넣고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같은 폴더에 있다고 가정하고 쓰는 거고요. 같은 폴더가 아니면 폴더 이름부터 쓰셔야 되고 그 앞에 옵셔널 인자로 무슨 예를 들어 너비가 얼마일지 높이가 얼마일지 이런 거 지정해 줄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뒤에 링크를 드릴 텐데 다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근데 그림만 넣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림 아래다가 figure 이런 말도 넣고 캡션도 달고 나중에 figure 1을 인용도 하고 싶다. 참조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figure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환경 안에 넣으셔야 돼요. figure 환경 안에 넣으면 이런 게 생기고 캡션도 이제 달수 있고 레이블도 달수 있고 그리고 표도 마찬가지인데요. 태뷸러라는 환경을 쓰면 그 안에는 행렬 쓸 때랑 똑같이 쓰시는 거거든요. 태뷸러를 쓰시면 그 이런 본체를 만들 수 있고 이거를 테이블이라는 형태로 담고 싶으면 테이블 환경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캡션도 쓰실 수가 있고 레이블도 달 수가 있고요. 그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여기를 클릭하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 이걸 하시다 보면 피규어랑 그 테이블의 위치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많이 골치 아프실 수가 있는데요. 태그는 기본적으로 피규어를 넣으라고 했다고 해서 그 위치에 피규어를 넣어주지 않아요. 태그는 피규어를 넣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태그는 페이지 맨 위에거나 페이지 맨 아래거나 아니면은 페이지 전체가 다 피규어로 이루어져 있거나 이럴 때에 그렇게 되도록 피규어를 넣는 거를 선호해요. 그래서 태그 어떤 걸 선호하도록 할지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아무리 열심히 지정해도 딱이 위치에 넣어라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양한 말이 적혀 있고 어디를 읽으라고도 적혀 있는데 한줄 요약하면은 그 태그 정확하게 어디 넣는지를 조정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럴 만큼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피겨 3을 봐라라고 하면 사람들은 피겨 3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정 위치에다 넣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넣어야 그 페이지가 더 예뻐 보인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위치에다가 피겨를 넣을 수는 있는데 넣고 나면 그 다음을 예를 들어서 텅 비워야 된다든가 그런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런 걸 피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지나가는 부분들은 제가 그냥 빠르게 훑고 넘어가는 건데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저희 학교 전산과의 정지원 교수님께서 만드신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는데 아이프라고 읽을게요. 아이프라는 프로그램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벡터 그래픽을 그리는데 그 그래픽 안에 태그로 쓴 공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유용하고요. 그외 수학하시는 분들은 뭐 XY 매트릭스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티크츠라고 코드로 그림 그리는 패키지가 있어요. 되게 유용하거든요. 이거는 매뉴얼을 제가 첨부해드렸고, 근데 사실 결국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걸로 직접 그리시는 게 제일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단 쓰고 싶으면 멀티콜 패키지 쓰시면 되고 여기 누르시면 인트로덕션 있고, 한글 쓰고 싶으시면 지텍을 굳이 안 쓰셔도 코텍이라는 패키지를 쓰시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지만 그걸 감안하면 그냥 밑에 적힌 것처럼 한글을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임포트를 안 하시면 못 써요. 여기 있는 건 한글로 쓸수 있는 문장들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이렇게 생긴 분자식 같은 거 쓰실 때그 캔피그 패키지 쓰실 수 있고 제가 아까 썼던 이런 국제 음성 기호 같은 거 쓰실 때는 TIPA. 그 외에도 진짜 많은 패키지가 있고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발표 자료 만들 때쓴 패키지도 있거든요. 도큐먼트 클래스랑 그런 것들이 다 탱라이브에 담겨 있기 때문에 탱라이브가 설치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거 다뤘기 때문에 나머지는 진짜 그냥 검색하면서 하나씩 배워나가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사소한 점을 얘기하면요. 사실 레프트 라이트 안 쓰고 이렇게 크기 조절도 할수 있고요. 네, 이렇게 달러로 다 구분하라는 얘기 해드렸고, 아, 그리고 점을 찍고 나면 문장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공백을 많이 넣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 IID 같은 문장이 아직 안 끝났을 때는 백슬래시 공백을 써주면 좋고, 이것도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재밌을 수 있어요. 네, 이것도 결국 스페이싱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예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A에서 B로 가는 함수를 쓰실 때, 이 땡땡이라는 기호가, 땡땡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관계로서의 땡땡, 그러니까 1대2는 2대4, 이럴 때의 땡땡이 있고, 그럴 때는 땡땡을 쓰시는 게 맞는데요. 밑에처럼 F는 A에서 B로 가는 이란 뜻으로 쓸 때는 사실 백슬래시 콜론이라는 기호가 더 역할에 적합해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뭐가 다르냐? 스페이싱이 다르죠. 아래 거를 더 자연스럽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을 쓰시면 이게 약간 부자연스러운데 이 이유가 뭐냐면 택이 얘를 세로선 빼기 X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방법은 왼쪽의 세로선이 왼쪽을 나타내는 델리미터라는 거 알려줘야 돼요. 그거 알려주는 방법이 레프트를 써주는 거예요. 굳이 크기를 조절할 필요가 없는데도 레프트 그 세로선, 라이트 세로선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스페이싱이 훨씬 더 좋아요. 플러스 X에서도 똑같고요. 아무튼 이런 스페이싱들의 유의를 하시는 게그 태그로 예쁜 결과를 만드는 데 중요하고요. 추가적인 자료는 제가 또 매뉴얼 말고도 템플릿이란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그 퀴즈랑 그 숙제할 때 쓰는 수학 숙제할 때 쓰는 홈워크 템플릿, 퀴즈 만들 때 쓰는 템플릿, 이거 실제로 수학과에서 쓰는 템플릿이랑 비슷하고요. CV 만들 때 쓰는 템플릿이 있는데 얘네는 좋은 템플릿은 아니에요. 얘네는 상당히 미니멀하게 만든 템플릿이라서 그냥 아 이런 식으로 태그를 이용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구경하시라고 만들어 드린 거고 그 오버리프에라는 데 온라인으로 태그를 쓸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오버리프에 가서 템플릿을 여기 눌러서 보시면 진짜 다양한 멋진 템플릿들이 있으니까 그 레이텍의 장점이 그냥 기본 문서만 쓸줄 아시면 템플릿 가져온 다음에 내용만 입력하시면 그 모양으로 문서가 만들어지는 그게 장점 중 하나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또 템플릿 말고 샘플이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그 티크츠라는 코드로 그림 그리는 패키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뭘할수 있는지 보여주는 샘플 파일이 있어요. 이것만 보셔도 공부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수학과에는 다 레이텍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대학원생들은. 그분 상대로 레이텍 수업을 할 때, 레이텍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챌린지들을 숙제로 드렸는데, 그것도 그 문제랑 답안이랑 넣어놨거든요. 보시면, 아, 택으로 이런 신기한 거 이렇게 할수 있구나 하는 것도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에디터인데, 텍 스튜디오나 윈에딧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쓰고요. 그리고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그 통합 개발 환경 있잖아요. 있거든요. 거기서 레이텍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제법 유용하다는 걸 최근에 사람들이 발견을 해서 그 성균관대 김장수 교수님이 몇 시간짜리 강연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눌러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될 것 같고. 그리고 릭이라는 것도 있어요. 릭은 엄밀히 택은 아닌데요. 택의 다음 단계 무언가인데 이걸 직접 보면서 수식을 편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친구의 논문인데요. 끔찍하게도 네, 이런 거쓸때 코드 보면서 쓰고 있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릭을 통해서 이런 거를 직접 씁니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릭은 그 택의 그러니까 정식으로 배포되는 택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좀 늦을 수도 있고 뭐 OS 업데이트를 늦게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현우 씨라는 분이 진짜 택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레이텍에 관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에다가 영상을 많이 올려놨어요. 이것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네, 우선 긴 시간 동안 강연해주신 진우영 박사님께 다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레이텍 사용을 위해서는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엑셀사이즈가 포함된 강연 자료는 저희가 박사님께 받아서 슬대생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강연이 길어져서 이제 기존에 받았던 질문은 진우영 박사님께서 이제 다 답글을 받아 다 달아주셨고요. 추가로 만약에 오는 질문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따로 전달드려가지고 답변을 이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에 참여해주신 학우분들은 오늘 강연에 대한 후기를 이제 슬대생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고요.
추가로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다음 주 수요일에 미국 유학 및 취업 그리고 이민 관련 슬대생 강좌가 있을 예정이니까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우 형 박사님 오랫동안 강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그러면 오늘 강연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그럼 다들 이제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모두 긴 시간 이게 여러분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래도 수학과다 보니까 좀 수학 중심적이게 됐는데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